네, 앞서서 이야기가 됐기도 했습니다만 전기차와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을 함께 볼수 있는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속에 항상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ETF를 좀 살펴봤더니 2019년 이후에 수익률이 매우 돋보이는 ETF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꼽으라면 테슬라 중심으로 전기차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거 외에도 있는 흐름인데 일단 솔라 ETF, 그래서 TAN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약간 이 ETF가 2019년부터의 움직임이 대단히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오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ETF 쪽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ETF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에 굉장히 대단히 높은 흐름이 나타나다가 정말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지금 이뭐 엣지 그린 에너지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린 쪽이구나, 친환경 쪽이구나 또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QCLN이라고 해서 2019년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간 ETF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QCLN 역시 친환경 그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이 TAN도 역시 그린 환경, 친환경 관련 ETF라고 볼수 있겠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더 찾아봤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어제 저희 52주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아이쉐어 글로벌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이거 블랙록이 지금 만든 ETF인데요. ICLN이라고 합니다. 역시 상당히 똑같이 2019년 중반부터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QCLN이라고 여기에 이제 ETF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탑라인 쪽에서만 좀한 5위 정도까지 봤는데 일단 니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종목이 사실 짧게 보면은 앞서서 보여드린 TAN이 관련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ETF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이 성과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니오는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니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있네요. 테슬라가 전기차 친환경 ETF 들어있네. 이렇게 얘가 되고 이것도 탑라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솔라 엣지라고 해서 컨버터 태양광을 만든 컨버터 세계 1위 업체인데요. 여기에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페이지라고 해서 여기 역시 태양광 관련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엘버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태양광이 아니죠. 이거는 리튬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리튬 쪽으로 업체로서 2차 전지 쪽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면서 올해 오히려 가장 돋보이는 수익률을 보여줬던 그런 ETF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ETF의 구성 종목을 보니까 전기차와 태양광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에너지 하면 전기차 그래 맞지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좀 들어있다는 부분에서도 우린 조금 좀 살펴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걸 함께 보시죠.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피아트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싼 자동차. 예. 요 부분에서 테슬라에서 일단 지금 현재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규제를 유럽에서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탄소 배출권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EU 규제에 맞게 그 탄소 배출권의 어떤 기준에 맞기 위해서 지금 탄소 배출권을 사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보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실적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서 아, 이쪽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벌이고 있는 게 바로 EU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게 바로 올해 하반기 들어선 EU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실제 목표치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 목표치가 지금 현재 녹색으로 되어
되어 있는데 요거 실제 측이 실제 지금 현재 이 각 자동차 업체들의 탄소 배출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을 통해서 탄소 배출 규제에 어느 정도까지 다다라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20년 1월에 나타났던 그림이기 때문에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유럽 쪽에서 규제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겁니다. 토요타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토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 기아도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피아트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테슬라에게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서 어느 정도 연말 들어서 이것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풀링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들에게 이 배출권을 사서 이걸 좀 맞추는 겁니다. 규제에 맞춰서. 안 그러면요. 벌금 엄청 물어야 되거든요. 예, 상당폭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이 비용 드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탄소 배출권 사들이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규제가 내년으로 갈수록 EU는 좀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는 차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가 그렇게 EU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에서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3분기까지 흑자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결국은 S&P 500에 편입이 되는 이제 이번 한 주에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테슬라의 흑자 전환에 실적 흑자 전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바로 탄소 배출권 매출액입니다. 이거는 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만약에 탄소 배출권 매출액이 없었으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과연 앞으로 수익, 흑자가 나는 테슬라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기여도가 컸다는 것은 바로 유럽 쪽에 테슬라의 유럽 자동차들이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또 하나가 이렇게 전기차가 친환경 쪽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친환경 ETF 쪽에 전기차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보셨을 텐데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비중이 높은 친환경 ETF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의 ETF,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그런 ETF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52주 신고가가 났다는 ICLN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이쪽은 친환경과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ETF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조금 더 기업 비중이 많은 친환경 ETF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플러그 파워, 이건 수소 쪽에 수소전지와 관련된 종목도 5.7%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인페이즈, 그리고 지멘스, 여기서 베스타드라고 해서 풍력 쪽에 관련된 기업의 지금 현재 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덴마크의 발전소인데 친환경 덴마크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꿨네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웨르테드?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 기업도 역시 친환경 발전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더니 최근 들어서 코로나 부양 정책이 합의가 안 되고 합의를 할 거다 안 가다 이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증시도 장중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합의 안에 블룸버그의 어떤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민주당 쪽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의 지원금도 코로나 지금 부양책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급한 때에서도 이쪽을 놓칠 수 없다는 앞으로의 정부의 의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감축의 국가별 목표치를 한번 쭉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이 가장 감축 목표치를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강력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온실 감축을 계속 하려고자 하는 것의 이유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산업별로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거 기준 못 맞추면 벌금 엄청 물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이 자동차 업계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나라도 최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30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얼마의 온실감축을 탄소 지금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목표치는 이렇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 코로나가 이슈가 나온 이후에 별말이 없고 말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2021년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그런 지금 금융사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산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친환경이다. 그리고 금융 쪽은 ESG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 잘 알고 계시죠?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ESG 펀드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으실 텐데요. 어떻게 금융 ESG 이게 어떻게 친환경하고 연결이 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서 나온 증권사의 그래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2021년에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온실 감축, 탄소 중립, 탄소를 많이 줄이고 있는 기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흐름을 보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 예전에는 경기 민감주, 화학주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융과 연결이 될까요? 보시게 되면요, 익스포저라고 잘 알고 계시죠? 뭐 어떤 기업이 부도의 위험이 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경우에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해서 위험도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친환경이 아닌 기업에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금융사의 익스포즈는 얼마나 될까라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익스포저가 많이 줄어드는데,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ESG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의 위험도 관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도 친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투자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냥 단순히 친환경 이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2021년 핵심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의 2021년 글로벌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에 대한 지금 출처를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꼭 들어가셔서 블랙록의 리서치는 한번 투자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비중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핵심을 그린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쉐어라고 해서 블랙록의 ETF 중에서는 ESG, 친환경 관련 ETF가 대단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 발표에 따르면은 블랙록은 내년도에 ETF는 지금 ESG 쪽의 펀드를 한 두 배 정도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환경 쪽도 빨리 많이 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싱그린이라고 해서 그린 쪽에, 그러니까 이 친환경 쪽에서 유망한 산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걸 보시게 되면 금융이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ESG와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금융도 유망한 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ESG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IT와 그리고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SNS, 인터넷 이쪽이 이렇게
섹터로 포함이 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쪽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밑에 보면은 좀 더 이와 관련해서 부진할 수 있는 기업도 섹터도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을 모두 모은 산업은 그린 산업, 친환경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미국 등의 ETF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기차를 넘어서 에너지 쪽에 그린 에너지의 얘기가 많이 되면서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